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은 장마가 소강에 들었지만 남부 곳곳으로는 오늘까지 세찬 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대선 후보직 수락연설을 하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바이든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빼고 통합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주가는 대만의 TSMC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힘겨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군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어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과 달리 여권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